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은 레고 크리에이터 10281 분재나무를 리뷰를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레고 크리에이터 10280 꽃다발 리뷰할 때 잠시 등장을 했었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10281 분재나무의 언박싱 및 조립을 하고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분재나무를 살펴볼게요. 부품수 878피스고요. 대상 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가격은 74,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레고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기준으로 아직 품절 전이고요. 지금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레고 공홈은 6만원 이상 배송이 무료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박스 전면에는 소나무 분재나무와 화분 그리고 받침대가 있는 사진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벚나무를 변신한 소나무 분재나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간단하게 분재나무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길이는 20cm, 높이는 18cm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지난번 꽃다발 리뷰 영상 보시고 바로 구입하셨다고 댓글 주신 음데니얼님 정말 감사합니다. 왠지 제 리뷰가 뭐라도 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쁘게 조립하세요. 그럼 바로 언박싱과 조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8일 분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완성된 모습 보기 좋으신가요? 레고 분재는요,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재가 아닌 거죠. 하지만 실제로 분재를 키울 때 필요한 지식이나 재배 스킬이 없어도 아름다운 분재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그렇게 조립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입니다. 그 이유가 뭘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뜻은 이 분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성인들만 구입을 하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재의 부품 수는 878피스지만 돌 역할을 하는 1x1 원형 브릭이 200개가 있고요. 핑크색 벚꽃 꽃봉오리 역할을 하는 개구리 브릭이 100개. 그리고 나무에 숨겨져 있는 개구리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참고로 나무에 있는 개구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028일 분재나무는요, 나무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옅은 브라운과 짙은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색상을 조합했습니다. 이 중에 옅은 브라운 컬러가 이번에 2021년에 새로 나온 컬러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품은 분재나무의 디테일을 위해 존재하죠. 그리고 벚꽃 봉오리를 위해 핑크색 개구리를 사용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클로즈업하면 개구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상을 방해합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는 레고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출품했었던 이 작품이지만 정작 제품화되어 나온 건좀더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부품 수가 많다고 할수 있는데 이 부품들은 대부분 분재나무의 디테일한 묘사를 위한 겁니다. 나무의 뿌리나 줄기를 표현한 브릭들이죠. 2인원 모델이어서 취향에 따라 소나무로도 또는 작은 벚나무로도 꾸밀 수 있습니다. 녹색 소나무와 핑크색 벚나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소나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나무 쪽이 훨씬 분재스러운 면이 있고 벚꽃으로 변신했을 때 보이는 개구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물론 이쪽이 디자이너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레고 분재 마스터라는 이 사람들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레고 보테니컬 시리즈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리즈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무는 아니지만 마치 나무와 같아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더 많은 작품들이 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1028일 분재나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